자, 13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크린 가는 광전효과 실험장치에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진동수나 세기가 다른 단색광 ABC를 각각 금속판에 비추며 전압에 따른 광전류를 측정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그림 나는 가의 실험 결과를 나타냈다 그랬네요. 그치? 자, 요것도 지금 전류 나오고 전압 나왔는데, 그치? 요 전압 축에서 마이너스 쪽이다 라는 거는 이건 무슨 소리다? 정지전압 걸었다. 그치? 정지전압 걸었다 라는 말이 될 것이고, 요쪽으로 갈수록 정지전압이 커지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리고 요 정지전압은 뭐에 비례한다? 튀어나온 광전자의 운동에너지에 비례한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A랑 B는 지금 정지전압이 같네 보니까. 아, A랑 C가 아하, A가 제일 작구나. 그치?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랑 C가 정지전압이 같네요. 그치?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를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B랑 C는 정지전압이 같으니까 튕겨져 나온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는 같을 것이고, A 같은 경우는 정지전압이 작죠. 정지전압이 작으니까 A의 광전자가 가장 에너지가 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 Y축 같은 경우는 지금 전류를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전류 같은 경우는 뭐에 비례?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치? 빛의 세기라는 거는 즉 광원수에 비례한다. 빛을 몇 개 켰습니까? 그치? 얼마나 밝게 켰습니까? 요거에 비례한다라 그랬지? 그치? 자, 그러면 광전류 비교해가지고 빛의 세기를 비교를 하면은, 자, 보니까 광전류가 지금 어때? A가 제일 크네요. 그치? A가 제일 크니까, 아, 빛의 세기는 A가 가장 강하구나. 그 다음이 B네. 그치? 그 다음이 C네. 그래서 빛의 세기를 비교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치?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번 가봅시다. 기억!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 물어봤네. 그치? 자, 운동에너지는 A를 비출 때가 B를 비출 때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운동에너지는 뭐다? A가 더 작네요. 그치? 뭐 비교한다? 정지전압 비교한다. 맞죠? 기억은 틀린 지문. 그 다음 니은, 단색광의 진동수는 A가 C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자, 요거 전자의 운동에너지 식이 어떻게 됩니까? 빛의 에너지 마이너스 광자의 에너지 마이너스 2람수 이랬는데,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진동수나 세기가 다른 단색광이다 그랬거든. 동일하게 하고 그랬으니까 이건 전부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 운동에너지가 크다라는 말은 진동수가 크다라는 말이겠네. 그치? 그러면 A가 C보다 작은 거 맞네요. 운동에너지가 작으니까 진동수도 작겠네.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단색광의 세기는 B가 C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빛의 세기 여기 있죠? 그치? B가 C보다 크다. 역시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